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그 동물들이 벌이는 축제장으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바로 생상트의 동물의 사육지를 감상하시게 될 텐데요. 생상트는 작곡가로서뿐만이 아니고 당대의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또 화가로 작가로 대단한 활동을 했고요. 자연과학을 비롯해서 다방면에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장르에 걸쳐서 많은 걸작을 탄생시킨 배경이 된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감상하게 될 동물의 사육제는 굳이 장르를 구별해내기보다는 생상스의 유머와 재치를 담아낸 곡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채워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상스는 이 작품을 총 14개의 곡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중몇 개의 곡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율들이 생상스의 재치로 새롭게 쓰여진 곡들도 있습니다. 한곡한 곡, 아니,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표현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한 곡씩 들어보시면서 생상스가 풀어놓은 동물들의 카니발을 함께 즐겨보시겠습니다. 피아노와 현악기들이 제1곡 소주와 사자왕의 등장을 아주 멋지게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수탉과 암탉이 싸우는 듯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는 연주 감상하실 텐데요. 그 닭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리고 날개가 퇴화된 꽁가에 속하는 새입니다. 멀리 날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때는 잠시라도 날수 있는
수탉과 암탉의 날갯짓을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아, 근데 먼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자, 연주 듣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동물은 저 길들여지지 않은 당나귀를 표현한 제 3곡입니다. 이 곡은 아주 빠르고 현란한 박자의 곡인데 피아노로만 연주가 됩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선율로 당나귀의 자유분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피아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레스가 아주 곱습니다. 저 위로 손 한번 올려봐 주세요. 두 분 다요. 네. 이제 여러분들 이 두 분의 손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에 당나귀가 뛰어노는 걸 이제부터 보시게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 한번 위로 올려봐 주세요. 손가락 한번 움직여봐 주세요. 손가락들 무사합니까? 무사해요?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먼저 감상하시고 무슨 동물일까 한번 맞춰봐 주십시오. 자, 이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어떤 동물인지 알아내셨습니까? 어떤 동물이죠? 사실 저도 이거 스토리텔러가 아니면은 맞추기 힘든 그 동물일 텐데 이게 저 학은 천년 산다고 그러죠. 근데 거북이 500년? 답은 거북이였습니다. 네, 거북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아차리셨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익숙한 멜로디가 거북이를 표현했습니다. 바로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천국과 지옥 중에서 캉캉의 선율이 연주되었습니다. 원곡은 아주 빠른 곡이죠. 그런데 원곡을 졸음이 올 정도로 느리게 아주 연주해서 거북이 특유의 느릿느릿한 걸음을 표현했던 생상스의 유머와 재치가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리를 조금 옮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끝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콘트라베이스 옆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이 악기와 피아노와 함께 연주를 할 텐데요. 과연 어떤 동물일까요? 이 동물 맞추는 게 꽤 많죠. 어떤 동물일까요? 그렇습니다. 육중한 몸매를 가진 코끼리입니다. 이 곡은 베를리오즈의 오페라 파우스트의 거펄 중에서 셀프의 요정의 춤을 패러디해서 인용한 곡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요정 하면은요 아주 작고 가볍고 그런 예쁜 느낌인데 코끼리 같은 커다랗고 육중한 동물을 표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었다니 참 재미나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함께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들어도 이 콘트라베이스 연주가 아주 그 육중한 코끼리가 왈츠를 추는 듯한 아주 재미나는 곡이었습니다. 다음 동물은 그 배에 주머니가 달려 있고요. 그곳에서 새끼를 키우고 보호하는 독특한 동물이죠. 그리고 이 동물은 아주 긴 뒷다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단 엽청의 명수 혹은 동물 중에서도 옥서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저 눈치들 채셨겠죠. 네, 캥거루입니다. 연주를 감상하시면서 뒷다리로 드넓은 초원을 뛰어다니는 캥거루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대의 피아노로 아주 독특한 리듬에 연주를 하면서 캥거루의 특징을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물속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곳에는 형형색색 수중동물들이 유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의 열대어들이 물결 따라서 여기저기로 헤엄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듯도 합니다. 물고기들의 환상적인 움직임은 첼리스타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결의 춤을 피아노가 연주하고 현악기의 플루트는 때로는 낮은 곳으로 때로는 높은 곳으로 유영하는 물고기들이 있는 물속의 신비로움을 더해 줍니다. 수중 카메라로 찍어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한 세계로 여러분들을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물고기들의 신비로운 유형과 그 물결의 향연을 감상하고 오셨는데요. 저 이번에 연주될 곡은 재미있는 아주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연주를 감상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한껏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요, 이 곡의 부제는 아주 귀가 긴 그런 동물입니다. 과연 어떤 동물일까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수탉나귀와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 이 단순한 멜로디가 우둔하기로 소문난 노새의 성격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돈키호테가 노새를 타고 그 입장하는 듯한 착각은 혹시 저만 느낀 거 아닐까요? 아무튼 다음 감상하실 아홉 번째 곡은 조용한 숲속의 전경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고요한 숲속에 뻐꾸기가 웁니다. 단순한 피아노의 하오미로 클라리넷이 뻐꾸기의 울음소리를 연주합니다.
적막한 숲속이 아주 잘 표현된 곡입니다. 자, 여러분들 감상하시면서 먹구기가 몇 번을 우는지 한번 잘 세어보십시오. 네, 호젓한 숲속의 전경을 아이고 이 뻐꾸기의 울음소리로 아주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근데 여러분들 뻐꾸기 몇 번 울었는지 아시는 분 큰 소리로 한번 답해 보시죠. 맞췄습니다. 저도 세다가 중간에 놓쳤어요. 야, 아주 집중력이 좋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호젓한 숲을 지나서 여러 가지 새들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실까 합니다. 열 번째 곡, 큰 새장입니다. 네, 이 곡은 특히 플루트 연주자의 뛰어난 기량이 요구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다시 한번 저 그 멋진 날개짓 한번 연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방금 감상한 곡에서 새들의 비행 그리고 등장 지저귀는 소리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작곡가가 그려놓은 새들의 세상을 우리 눈앞에 펼쳐준 이 연주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으로 큰 박수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감상하실 곡은 동물의 사육지에 등장하는 유일한 인간에 관한 곡입니다. 그리고 생상스는 이 곡을 피아니스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곡에 등장하는 피아니스트는 아주 쉬운 음계의 첫 부분을 반복해가면서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생상스는 이 곡에 줄을 달아서 지시를 했습니다. 연주자는 초보자가 치는 모양과 그 어색함을 흉내내야 한다. 오. 그럼 오늘의 피아니스트들이 처음 피아노를 배웠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연주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조금 저 어색함을 느끼셨습니까? 저도 이 연기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저 피아니스트 분들의 어색한 연기 아주 상당히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지휘자 선생님 연기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네,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마음을 담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연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연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감상하실 곡은 생상스가 화석이라는 제목 지은 12번째 곡입니다. 이 곡은 유난히 인용이 아주 풍부한 곡입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실로폰의 연주는 생상스의 자신의 죽음의 무도의 주요 주제이고요. 프랑스 동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짝반짝 작은 별, 이렇게 알려져 있는 모차르트의 변주곡이 연주됩니다. 다시 연주는 죽음의 무도 주제로 돌아와서 그 뒤로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에 로지나가 부르는 아리아의 선율이 여러분들을 매혹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이 동물들의 사육제의 그 화석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감상하시면서
그 의미를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석이 되어버린 동물들 발견을 했습니까? 생상스가 시대를 공유하려던 노력이 아주 돋보이던 곡이었습니다. 다음 곡은요, 동물의 사육제 전곡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곡입니다. 생상스가 처음 동물의 사육제를 완성했을 때 유일하게 연주를 허락했던 곡이죠. 백조입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곡이죠. 피아노가 잔잔한 호수의 물결을 표현하고 첼로의 선율이 호수 위에서 우아하게 논이는 백조를 표현합니다. 자, 함께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생상스의 백조입니다.
젊은 날의 생각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사실은 저희도 젊었을 때 이 백조 이 연주하는 걸 듣고 이 첼로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 아주 매혹적인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듣고 있자니까 정말 학창시절 교내에서 울려 퍼지던 곡이 선율과 그 다음에 곧이어서 들려오던 왜 방송만 학생들이 자 명상 시간이다 그런 말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 한가위 유영하는 백조를 바라보며 따뜻한 햇살과 함께 여유 있는 오후를 보내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자, 이제 동물들의 사육지가 피날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곡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동물들이 떠들썩하게 그들의 사육제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는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의 피날레 선율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동물들이 즐기는 사육제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